자일 대우상용차 울산 공장 직원 355명이 공장 안에서 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복직을 기다리며 가족과 떨어진 채 천막 안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이들을 이용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자일 대우상용차 울산 공장. 문 닫힌 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이 텐트 안에서 대우버스 조합원 355명이 매일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서늘한 가을 공기와 불편한 잠자리는 아직도 어색합니다. 딱딱한 데 자고 일어나니까 몸도 안 좋고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컵라면 해가지고 밥 말아먹고 해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이제 지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날아온 해고 통지서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제 아들 방에서 조용히 제가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잡잡했고 또 무거웠고 좀 많이 힘들었죠, 마음이. 정리해고에 앞서 세 차례 진행된 희망퇴직.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습니다. 희망퇴직을 했다가는 내 스스로가 35년 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다녔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한 명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시식도 미루고 이제 올해 12월에 애가 태어나거든요. 회사가 이러니까 이제 애를 가졌지만 걱정이. 해고 통보를 받고도 회사 작업복을 버리지 못하는 355명의 조합원들. 엄마 걱정하지 마. 이길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이 이래 힘든데 어째 걱정 안 하겠노. 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또 복직해서 돌아가겠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